네, 5월 11일 날이었는데요. 5월 11일 날 대추나무 접목을 했고요. 우량종 갱신으로 12일 날 올렸습니다, 영상을. 그래서 오늘 그 대추나무 접목한 곳에 확인차 갑니다. 접목이 잘 되었나 어떤가를요. 네, 그래서 양호장, 왼쪽 양호장을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아, 벨가못이 이제 많이 피네요. 어저께 좀 늦었는데, 여기 거를 잘라가지고, 삽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늦게 올라옵니다. 아직 안 올라온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하는데, 확신을 합니다. 아, 잘돼 있다고. 중간에 한번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쪽에 전지도 할겸 겸사겸사 가고 있습니다. 네, 참빗살 나무도 보이고 황금잎 단풍도 보이고 이화명충 송충이도 보이고 저쪽에는 벌 봉장도 보이고 연밭도 보이고 그러네요. 조금 더 가며 나옵니다. 네, 터널까지 왔고요. 계량로 터널 입구까지 왔습니다. 네, 으름 터널을 통과를 하고 있어요. 으름 터널을 통과를 해서 이제 이 옆구리에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네요. 여기 보이는데 맹아가 엄청 나왔습니다. 아래는 풀밭이고요. 여기가 5월 11일 날 접목을 한 겁니다. 12일 날 영상을 올렸고요. 네, 그래서 접목 당시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이 결과 박힌 거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접수를 하나 끼워보니까 좌측 맞고요. 우측도 딱 맞아 떨어지네요. 이 상태로 테이핑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씩 힘을 줘서 늘리면서 그리고 여기 절단면도 테이핑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끝났습니다. 예, 그 당시에 10군데인가 한다고 하다가 다 못하고 9군데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 4군데만 살아도 수종 갱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몇 군데 살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살았죠. 그 다음에 이 접목 한 대서 신초가 나와서 달렸습니다. 벌써 대성공이고요. 요런 거는 기존 대추니까 이제 맹아를 제거를 해줘야죠. 그다음에 이거 이거 살았는데 잘랐네요. 이제 뒤늦게 나오는데 제가 잘랐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요 뒤쪽에 하나 있으니까. 여기 살았죠.
이렇게 늦게 넣은 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를 거고요. 톱으로 바짝 자르고 또 보조 칠할 겁니다. 여기 자르고 이런 맹아는 다 따주고요. 여기도 크게 살았습니다. 이쪽도 살고요. 많이 살았네요. 많이가 아니고 지금 다 살았습니다. 보는 거. 역시 접도사는 접도사군요. 자, 여기도 살았고요. 여기 살았으니까 여기도 벌써 달리고 있어요. 맹아를 쭉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며 이제 형태가 나타나겠죠. 자, 반대편에도 맹아 제거를 합니다. 반대도 여기 지금 늦게 올라오더니 활착이 잘 됐어요. 자, 위쪽인데요. 위쪽이 이 반대편에도 지금 나오네요. 예, 그래서 요 맹아를 잘라주면 없애주면 요 부분 지금 나오는 부분도 무섭게 치고 올라올 겁니다. 자, 여기 맹아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그 당시 5월 11일 날 총 10군데를 붙인 듯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나오는 걸로 잘랐으니까 여기 눈이 하나 있으니까 더 두고 봐야지 되고요. 그래서 살았다고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보면은 위에 보면 맹아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맹아한테 세력을 뺏겨 가지고 이제서 나옵니다. 그래서 맹아를 제거를 해 줬으니까 이제 치고 올라올 거고요. 여기도 접목이 안 됐나 했더니 부분 보이시죠?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접목 유합이 된 겁니다. 자, 맹아 제거를 해줬으니까 여기도 이제 쑥쑥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맹아들 다 제거를 해줬고, 여기 접목 안 한 부위에 그 공대에서 나온 재래종, 하나 남겼습니다. 근데 정화를 잘랐어요. 성장이 멈추죠. 멈추니까 이런데 에서 이제 세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남긴 이유는 요거는 조금 더 경화가 됐을 때 제가 여기다가 또 녹지 접목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시간이 나면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이 아래쪽에서 많이 살아 있으니까 뭐 안에도 상관은 없는데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비로 다 하나 남겼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지금 확실하게 사는 게 9개고요 요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활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 한 건데도 이렇게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대공은 되게 굵습니다. 네, 알을 재보겠습니다. 바닥에 그 지름을요. 지름을 재보니까 12cm 정도 나가네요. 알이. 그래서 12cm 밑둥에 대추나무에 접붙인 게 다 살았습니다. 네, 맹아를 다 따준 상태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손댈 게 없습니다. 맹아를 따주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두는 걸로 하고요. 이 영상을 마쳐야 될 것 같고, 영상 마치기 전에 참 이 아래 그 두 개의 그 뿌리에서 나온 그 맹아에 두 개 접을 붙여 놓고 간 게 있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네요. 요거. 네, 아쉬워서 그 당시 두 개의 접을 붙여놨는데, 네, 요것도 접합이 잘 됐습니다. 네, 됐고요. 또 하나를 찾겠습니다. 네, 또 하나 찾았습니다. 풀 속에서 찾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맹아가 나왔고요. 맹아는 잘라주고 맹아 위에 부분이 여기에 살은 겁니다. 접목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자랄 거고요. 이렇게 재래종 대추 위에다가 접목을 한 것들은 이 뿌리에서 새순이 또 많이 납니다. 특히 산조인에다가 붙인 것들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 타고 오면서 새롭게 난 곳에 접목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대추는 뿌리에서 또 발근이 잘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유묘 접목을 해도 잘 됩니다. 네, 이것으로 5월 11일 날 접목한 거 추적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목이 나름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게 오래 들리니까 충분히 과실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엄청 많이 달리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